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0. 160이요? 네. 외국어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좀 아름아름 배워 사고 있어요. 오, 멋지다. 그냥 아름아름 배워 사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인 사이에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저는 네. 연애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조금 더 가까이. 서프라이즈 할 때. 되게 로맨틱하시다.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마온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신청자님은 저희 남자 구독자분이십니다. 남자 신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연애 잘하는 거 보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키가 작아서 고민인 이 남자분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기획팀 직원으로 있는 33살 정이준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정비사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애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잘 객관을 하고 좀 어드바이스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도 이성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되게 여러 번 가졌었어요. 그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상대방 이성분들은 저를 좀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의 어떤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아, 좀 그런데 10년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밝은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키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한마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 벗으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분 예쁘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요. 저는 정이준이라고 하고 네. 여의도에서 기획관리 쪽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요 25살이고 네. 인천에 살고 네. 있고요. 네. 지금 카페를 조금 운영하고 카페도 자기소개 시간이네요. 네. 근데 내년에는 네. 여의도 오피스타운으로 갈 거여가지고 여의도에서 일하신다고? 네, 여의도역 바로 앞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어유, 야무지네. 이쁘고 야무지고 여자분이 되게 차분하게 말을 잘하네요. 취미가 어때요? 저 퇴근하고 네. 피아노 학원을 매일 가요. 이게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은 저는 5시 반 퇴근이거든요. 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연습 좀 하고 가면은 지하철에 좀 자리도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네. 마음만은 그런데 좀 어렵긴 하네요. 남자분은 인상은 둥글둥글 선한 인상이긴 하네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 조금 스타일이 그러네. 그죠? 좀 아저씨 같은 좀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네. 피아노 뭐 치세요 지금? 지금 치는 거는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곡 중에 마녀 배달부 키키에 네. 나오는 그 바다가 보이는 마을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이렇게 좀 초급자 버전을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네. 치고 있어요. 본인 또 PR도 하네요. 피아노 치는 남자 이런 거 좋네. 세련이 이런 게 아니고 네 요즘은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주세요.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는요 운동을 좀 좋아해서 네. 수영, 골프, 요가. 요가는 자격증도 땄고요. 뭐 헬스도 가끔 가고 어렸을 네, 태권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스키도 하고 하셨네. 승마도 하고 무용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안 하신 게 없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수영이랑 요가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두 분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생각보다 네. 사람 대하는 직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말을 되게 잘하세요. 말 되게 잘하시네. 그런데 네. 실례지만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0 160이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 컴플렉스 이런 건 없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주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그건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보시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을 만날 때 네. 내가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 키가 작으시구나. 다른 여성분들이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니요, 절대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안 그러셔도 돼요. 되게 선입견을 편견을 가지고 네. 그렇게 여자 하시는 좋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없을 수는 이 세상에 그쵸. 다 착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여자분이 진짜로 키가 175가 넘어서 네. 그러면은 뭐, 네. 뭐 그럴 키 큰 분들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하는데 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멋있어요. 아, 마인드가 정말 멋지신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크게 문제 없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아, 말을 너무 잘해. 이제 사업 얘기까지 같이 공감해주는. 아,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잘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키적인 요소가 살짝 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말을 잘하면 매력이 있어. 그걸 보완을 해주네. 본인의 키를. 아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윗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아, 사람이랑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관두고 네. 내 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도 좋아하고 네. 나누는 거 좋아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네. 이게 네. 아, 있어요. 그런 성격의 사람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 그분의 하루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인천에 있는 건 정리하고 여의도로는 오시는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놀러 오세요. 아, 네. 나중에 알려 주세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고민도 들어줄 줄 알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연인 사이에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저는 네. 연애 상대에게 네.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어떤 서프라이즈 할 때. 어, 되게 로맨틱하시다. 아, 그래요? 네. 몰래 막 술 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빠는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가끔 그럴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멘트네. 이분 센스 있는데. 그런데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네. 눈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 맞아. 잘 보셨어요, 여자분이. 저번에 그분이 눈을 못 마주쳤잖아요. 네, 눈도 못 마주치고. 눈을 되게 잘 마주치시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네. 좀 그러려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되게 웃는 모습 예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봐봐, 웃는 모습이 예쁘다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칭찬도 해주고. 여행 다시 가면 코로나 풀렸으니까 다시 가면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 일본의 도쿄. 도쿄? 네, 가봤는데. 동경은 3번 정도 가봤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 네. 일본에 가면 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귀여워. 요즘은 구글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본인이 그렇게 길치가 아니거나 네. 나는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분간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좀 두려워서. 아, 그래요? 네. 귀엽다. 외국어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저희 회사가 일본 쪽 회사라서 좀 아름아름 배워 사고 있어요. 멋지다. 그냥 아름아름 배워 사고 있어요. 뭐야, 외국어. 네. 진짜. 네, 그냥 딱 먹고 살 만큼. 근데 저도 되게 거짓말 안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되게 직설적이에요. 네. 근데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자가 봤을 때는 좀 기대고 싶을 수도 있을 스타일일 것 같아. 포근한 느낌. 뭔가를 물어보면은 척척 박사님처럼 똑똑한 오빠처럼 얘기 다 해줄 것 같은 느낌? 이분은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네. 뭔가 느낌이 네. 어리신 고모분 느낌? 이런 느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희 고모부가 네. 살짝 말투가 비슷하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똑똑한 오빠 느낌. 고모부 똑똑한 오빠 같아요. 이러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둘은 되게 그러니까 두 분은 좋아하시는데? 둘이 강제로 대화를 막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공감대 형성해서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 잠깐만. 두 분이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네. 자연스러워요. 그냥 두 분 다 그렇죠? 꾸미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남자들은 평소에 떡볶이 안 먹다가 네.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떡볶이를 많이 먹게 되는데 네. 중국 당뇨가 분모자를 넣지 않으면 이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람.
이런 말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네, 맞는 말 같아요. 저런 말도 어디서 그렇게 잘 드는 거야. 뭐 있어. 누가 뒤에서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야? 경험이 많은 분이야. 인생 경험이.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시킬까? 하면 여자친구들이 좋아 이럴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여자가 떡볶이를 먹어야 되나 이랬을 때 남자분이 마음에 들면 같이 먹을까요? 뭐 이렇게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그렇죠. 데이트 신청의 1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밌었어요. 정말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실 처음엔 좀 떨렸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좀 긴장했어요. 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그렇죠. 네. 되게 덕분에 네.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요. 많이 네. 배우고 가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거를 알고 계셔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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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쳐주시는 게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장점은요, 또 그만큼 아는 지식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배우네? 배울 수 있네? 이런 거 일본의 카페 얘기해 주셨을 때 사실 그 카페가 다 기억이 나진 않잖아요. 아, 저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그때 잠깐 집중이 안 돼서 그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키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위주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아니요, 없습니다. 애프터도 계속 가이드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커피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50잔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연인으로서는 안녕하세요, 이준 씨.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키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어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가볍게 잘 지내세요. 이준님은 의외로 대화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말투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아, 그래요? 아까 여자분이 골목구 같다고. 네, 맞아요. 나 그때 상처받았어요. 목소리 톤은 사실 바꿀 수는 없는데 목소리 톤을 살짝만 낮게 얘기해도 난 좀 더 좋아. 목소리 톤이 좀 높은 편이에요. 낮고 천천히. 여성분께서는 진짜 여행 가이드 느낌이었다. 아까 여자분이 떡볶이. 그때 내가 떡볶이 같이 드실래요? 이거 딱 사면 너무 좋을 텐데. 박사님 같아. 방역수 느낌. 아니, 이거 그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